결혼하셨어요? 예, 했습니다. 지금처럼 한다면 어떻겠어요? 미쳐버리죠, 저. 지금 미쳐버리죠. 지금 살짝 눈빛이 장난하네요. 약간 거리를 두고 계세요. 정말 뭐 이렇게 예, 잘생긴 편이에요. 예, 잘생긴 편이지만 누가 봐도 이렇게 뭐 그냥 매력적인 거예요. 장동건의 뺨을 칠 정도는 아니고, 그죠? 아, 이걸 그러면 뭐, 지금 연예인하고 누가 더 아, 놀러본다고? 자, 장동건, 현빈 원빈. 장동건. 장동건. 자, 여러분들 솔직히 들어보시고, 조금이라도. 잠깐만, 아직 누르지 마시고요. 조금이라도, 이 원빈보다, 현빈보다, 장동건보다, 나은 구석이 있는 것 같다. 외모를 볼 때. 눌러주세요! 우와! 우와! 이 누가 장난치고 해! 사람 심리가 이거 장난치고 싶다고 했다고. 분명히 남자가 지금 남자가. 아내도 하나를 들고 있기 때문에 눌렀어요. 네, 그죠? 네, 네. 아내 눌렀고 나머지 다섯 명 남자 한번 들어보세요.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. 어 지금 손 들었어요. 여기 여정. 네. 근데 어디? 왜냐면 오 큰일 났다. 어떤 부분이 말씀하세요.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한 번. 되나 안 되나 말아봐. 되나 안 되나. 아니 여보세요. 된다. 아니 여보세요. 방송국건데 되죠. 그럼 연예인이랑 비교하지 말고 네. 진짜 아내 말대로 첫눈에 우리 신랑은 매력이 너무 넘쳐서 반한다. 어 남자로서 괜찮다. 대시하고 싶다. 어, 대시하고 싶다. 매력적이다. 버튼을 눌러주세요. 자 여자분들만 둘 셋 오 넷 사 삼 다섯 이 아까 그 사람 이거 봐. 아까 그 사람 뒤야. 아까 되나 안 되나 하신 분은 안 누르신 거예요. 아까 그 사람 뒤야. 되나 안 되나 하신 분 안 누르신 거예요. 아내분 다섯 표 나왔어요. 이게 현실이에요. 남편한테 한눈에 반하지 않아요. 멀어서 그래요. 멀어서 왔다고요? 지금 이게 첫눈에 반한 걸 또 했잖아요. 근데 또 대화를 하고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은 좀 매력에 빠져들어요. 마트 아줌마랑은 어떤 대화를 하는? 이건 얼마인가요? 어 맛있겠다. 어 정말요? 이러면 매력 어머 이 남자! 다른 남자분들은 다른 그 고객한테 얘기하는 거랑 좀 눈빛이 틀려요. 눈빛이? 네. 되게 느껴요.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. 효정아, 내가 지금 전 국민 토크쇼에 나왔고 아 나는 효정이 남편이라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너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제 내 개인적인 이제 남자들끼리만 모이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나를 믿고 좀 자유롭게 보내줬으면 좋겠어. 사랑한다. 네. 걱정인 게 네. 얼굴이 알려져서 아, 네. 마트 가서 막. 그래서 더 좋아할 것 같아서 네. 근데 이렇게 10년 동안 항상 이제 다 전화도 항상 받고 이렇게 한결같게 해서 그 오빠가 이렇게 힘든지는 지금 알았어요. 몰랐어요. 아내도 한 말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어요? 항상 해왔던 거라서 내가 처음부터는 못 고치겠지만 그래도 나도 노력할게. 자, 스위치 가겠습니다. 아이비부터. 고민이면 버튼을 눌러주십시오. 남자들은 보통 자기만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꼭 그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정말 완벽하게 풀어주시고 남편만의 시간을 존중해 주시면 남편분도 더 아내분을 더 사랑하고 신뢰를 더 줄 수 있지 않을까. 아, 그래서 이건 고민이다. 네, 고민인 것 같아요. 같진 않지만 비슷한 경험이 약간 있어요. 있는데 지금 10년 동안 만나시고 결혼까지 하시고 남편분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. 5를 하나 누르겠습니다. 네. 남편분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 한 10년 동안 정말 남편분이 존경스러울 정도예요. 저는 저도 사실 아, 너무나 존경스럽고 저도 5에 한 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각씨 저도 고민입니다. 그래요. 이 남편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. 됐습니다. 자, 몇 표 나왔는지 보겠습니다. 끝자리부터 보여주세요. 와, 132.